209번은 FX를 짐작하지 말고 항상 힌트를 만들자. 주어지는 식이 리미트 보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볼까?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X. 여기다가 FX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X 더하기 3 sin X 해주면 여기는 그 다음 어떡할까? 여기 있는 분자분모를 1로 x로 나눠주면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될까요? 5 곱하기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10 아니 x 마이너스 파이 제한하면 얘가 뭐가 되죠? 180도 더 가면 1은 안 바뀌고 3, 4분면 같으니까 분은 바뀌고 그렇다면 분자분모에다가 한번 더 적읍시다. t제곱 2 마이너스 코사인 t 유리화를 해보면 여기에다가 루트 더하기 1 여기에 루트 더하기 1 그러면 여기에는 2 빼기 마이너스 1 t의 제곱에 아니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그대로고. 1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또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t 그러면 이 부분에 사인 제곱이 되고요. t의 제곱이 되고요. 남는 것은 이제 0으로 보내니까 여기는 1, 여기가 1 되니까 전체는 2, 2에서 4가 되겠다. 이거 중학교 때 했을 텐데. 넓이 공식 하고 나면, 이거, 여기가 세타죠? 각이 두 배니까 여기는 2세타잖아. 여기까지 맞죠? 그렇다면, 전체 넓이를 이 넓이랑 이 넓이로 쪼개서 표현을 합시다. 전체 넓이는 2분의 1에 2 곱하기 3의 사인에 3세타가 되고, 왼쪽 거는 2분의 1의 3의 x의 사인에 2세타가 되고, 중3 때 했던 기억 안 나나? 사이즈 통키 뭐 사이즈 써가지고 했던 기억은 아, 그때는 특수각으로 나왔을까? 세타를 쓰지 않고.
2분의 1은 전부 다 있으니까 일단 없앱시다. 근데 우리 목적은 x가 궁금한 거죠. ap를 세타에 가는 식으로 나타내서 이으니까 x로 묶어보면 3의 sin a 세타 2의 sin a 세타. 그래서 x는 x가 ap죠. ap라고 적읍시다. ap는 3의 sin a 2세타 더하기 2의 sin a 세타에 6 sin a 3세타. 세타 0으로 간대. 어떡할까? 분자분모를 어떡할까요? 세타로 나누면 되죠. 세타로 나누면 이게 다 1 되잖아. 아니 1 아니네. 자, 6에 극한 보내면 여기서 6, 여기는 2, 여기는 18. 8분의 18 반 나누면 4분의 9. 지금 저 AP 돼 있는 저게 1분 나오게. 중심이 O고 선분의 AB, 지름 PAB, PAB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PB와 현으로 둘러싼 활고를 T라고 하자. S랑 T를 표현하세요. 어딘가 세타로 두고 싶을 텐데 어디를 둘까? 어디 PAB? 작은 부분 세타 두는 게 낫겠죠. 여기 세타 합시다. 여기 2세타. 그 다음에 AB 넓이 B니까 길이를 아예 안 줬네요. 반지름 1 할까? 우리가 뭐 정해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뭐가 되나요? 2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여기는 2의 사인 세타.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S다. S는 2분의 1의 2 코사인 세타 2의 사인 세타. 이 한 개 약분하고 사인 2세타로 바로 적어도 괜찮겠네요. 사인 2세타. 자, T 활골은 어떡할까? 부재골에서 삼각형 빼면 되겠지. 그렇다면 T는 부재골 넓이 어떻게 합니까? 2분의 1의 R제곱 세타. L을 모르니까 2분의 1의 R제곱 1입니다. 세타는 2세타네요. 중심각이. 빼기 삼각형 넓이 2분의 1의 두 변 1의 제곱 사인 2세타. 여기 맞죠? S분의 T. P가 B에 가까워진다는 세타 0으로 간다겠죠? 리미트 세타 0으로 갈 때 S분의 T는 사인 2세타분의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에 2세타 리미트. 얘는 요 둘이 하면 뭐 나옵니까? 2분의 1. 얘는 뭐지? 다음이 0이 있는데. 답이 0이네요. 오, 신기하다. 17번 그림같이 중심이 오고 길이가 8인 선분 AB 반지름이 4겠고 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세타고요. 그 다음에 L 지나고 수직인 직선이 Q라고 합니다. 저길 세타의 삼각형 AOQ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각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림 좀 작나? 여기는 얼마?
이등변 삼각형. 세타. 그러면 여기는 2세타죠. 외곽이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등등등. 그렇다면 그림 좀 작으니까 자 여기 세타 있고요. 여기가 여기서까지가 전체가 2세타고 여기서까지가 자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봅시다. 여기는 2분의 파이거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얘랑 2분의 파이랑 얘랑 더하면 파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2분의 파이랑 파이 마이너스 2세타랑 파이가 나와야 되겠다. 그럼 알파는 2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면 다시 또 여기는 뭐가 될까? 2알파 그치? 2알파는 4세타 마이너스 파이. 대망의 중심각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각은 파이 마이너스 2알파죠. 는 파이에서 4세타 마이너스의 파이 넘기니까 2파이 마이너스 4세타.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까? S세타는 2분의 1에 2변 4, 4, 16 그 다음 사인에 2파이 마이너스 4세타 맞나요? 그 다음에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t로 바로 치환을 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t분의 자 여기 요거 요거 약분해서 8 적고요. 사인에 세타 대신에 4분의 파이 더하기 t를 여기 대입하면 4세타는 파이 더하기 4t죠. 그러면 2파이에서 파이 마이너스 4t 빼니까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4t 맞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4t는 사인은 그냥 4t랑 같죠. 그래서 리미트 t분의 8에 사인에 4t랑 같다. 얼마일까요? 32.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해 봅시다. 루트 3의 코사인 x 마이너스의 사인 x 마이너스의 1 얘가 루트 2에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를 없애고 합성해 볼까요? 얘를 바꿔줄까? 2로 묶으면요 2에 2분의 루트 3 빼기 2분의 1에 사인 x가 루트 2다. 자 여기는 사인으로 하면 사인이 얼마입니까?
사인 60도 3분의 파이 코사인. 그러면 얘가 사인에 60도 3분의 파이니까 신코 코신 생각하게 되면 2는 보낼 겁니다. 사인에 3분의 파이 더하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의 x는 붕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얘가 뭘까? 4분의 파이. 그래서 x는 틀렸네. 범위가 틀렸네. 봅시다. 0에서 실수. 여기서 붙을렸네. 미분한 거 여기 플러스인데. 까오. 까오. x가 0에서 2분의 파이인데 60도 더해가지고 4분의 파이가 나오지는 않죠. 여기 범위. 여기서부터.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4분의 파이는 범위에 해당이 안 되잖아. 여기에 되겠죠. 그래서 이해되죠? 여기. 그래서 3분의 파이 더하기 x는 뭐가 되겠다? 4분의 3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x는 12분의 5 맞죠? 9, 4, 5, 8 5번 집에 와서 고쳐서 다시